그게 아니라 그게 아닌가? 내가 이 똑같은 요 가방에 하나가 좀 크고 하나는 좀 작은 게 두 개랑 이 노란 거를 세 개를 챙긴 거거든. 왜냐면 걔가 타프야. 왜 지금 타프가 없어? 응, 타프가 없어. 오빠 하나 챙긴다 하지 않았어? 챙긴다고 했다가 막판에 뺐지. 네가 챙긴다 그래가지고. 마카에 뺐지. 네가 챙긴다 그래가지고. 타프 있어? 타프 있어 있어. 그런 거 이렇게 있지. 그럼 그 타프를 하나 갖고 오고. 거의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쌌는데 빠뜨린 게 아주 중요한 짐들이 있어. 타프랑 굉장히 난감했고. 난 너만 믿었다 정말. 타프가 6마리니 괜찮다. 타프 사와야 되나 봐, 오빠. 어쩔 수 없이 첫 번째를. 우선 타프를 하지 말고 있어 보다가 우리 좀 그림자가 이쪽으로 생기면 저 안으로 들어가서 앉고 이렇게 하면 되지. 짜자잔 짠짠. 또 이런 게 또 있어요.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나 모르겠네. 뭔데요? 탈취제. 그리고 손소독제. 아니 효진 씨 선풍기도 갖고 왔어요? 네. 왜? 네. 아이고. 아이고. 저거 나중에. 그리고 물 담아올 수 있는 설거지. 진짜 집을 옮겼어. 거의 하숙집. 장비가 어마어마한데? 그렇지? 효진아 네 해먹 어디 있어? 해먹? 두 명이서 쓰는 건데 이번에